안녕하세요. 수고들 많이 줍니다. 제가 사용상 주의해야 될 재료들 말씀드리면서, 제가 재료 중에서 사용상 주의 재료, 사용상 주의요망 재료들에서, 1번 오스트나이트를 조심하자. 오스트나이트입니다. 예미나 현상. 두 번째, 듀플렉스 조직. 오스트나이트 페레트 합친 듀플렉스 조직의 렉스강의 475도씨 취성.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스트나이트 나왔고 듀플렉스 나왔는데, 그럼 페라이트는 문제 없느냐? 예, 페라이트도 문제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근데 페라이트는 용접에 대해서, 페라이트 용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페라이트 계강. 보통 페라이트 계라고 부르죠. 계강의 용접. 주의사항 이래가지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주의사항은 결국 뭡니까? 열처리 분야입니다. 전열처리. 전열처리를 하고 후열처리 해야 되겠죠. 후열처리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용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접. 자, 용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용접을 하게 되면 용접하고 나서 냉각할 때 급냉일까요? 상해일까요? 말씀드렸죠. 네, 두개다 했다 그랬죠. 급냉. 용접해보겠습니다. 비드, 용접, 비드. 자, 녹았습니다. 쫙 용접합니다. 이때는 막 1500도까지 올라가죠? 1500도. 1500도입니다. 용접금속. 1500도로 보겠습니다. 용접, 녹았습니다. 1500도. 자, Fe 0.2 1호 3구였죠? Fe 0.2는 기억나시는가요? 1호 3구였습니다. 약 1호 3구도씨. 자, 한 1500도에 녹았습니다. 녹고 얘들 안 녹았죠? 그러면 이쪽을 보통 용접금속이다. 용접금속. 비드겠죠? 용접금속이고요. 녹지 않은 부분. 이걸 반을 나눈 다음에 다시 반을 나눌게요. 이렇게요. 절반 나눴죠. 자, 이 전체를 보통 헤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히트, 열 받았다, 영향 받았다, 에펙티드, TED 존 해가지고요. 존, 열 영양부라고 이렇게, 용접 열 영양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통 열 영양부 쪽에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비드보다는. 자, 안쪽과 두개 나눴는데, 이때 온도를 900도로 나눌 거예요. 900도, 500도 나눴습니다. 이 자료는 요 언론은 독일 쪽에서 나온 자료 보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정립이 있고요. 결정립 모재 결정립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모재는 전열처리 용접하기 전에 하는 열처리 프리팅 하지 않으면 모재는 한 20도 정도 된다고 보십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결정립 요 결정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현미경으로. 이게 왜냐면 직경이 약한 30마이크 정도 되니까 눈이 안 보입니다. 현미경으로 보셔야 되죠. 이렇게 결정립이. 그래서 미세 세립. 세립이라고 했죠. 세립. 미세한 입자, 세립 하즈. 이렇게 불렀고요. 헤즈. 이쪽은 조립 헤즈라고 그랬습니다. 조대한 입자 헤즈. 조립 헤즈. 왜냐면 온도 올라가면 이들이 합체돼가지고 입자가 커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왼쪽. 조립 헤즈는 급냉이라고 했죠. 급냉. 용접하고 나면 식을 때 급냉. 비록 공기 중에서 냉각했지만, 예, 금속 열 전조율이 좋으니까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열 9배. 1400도에서 20도로 빠지는 9배하고, 900도에서 20도. 이게 좀 느리죠. 이게 빠르고. 급냉, 선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나이트 예민에서는 선행구에 문제 생기니까 이쪽을 조심해라 말씀드렸는데, 페라이트기는 반대입니다. 자, 급냉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급냉이 되면 이 조직이 이런 좀 단단한 조직. 우리 보통 900도에서 물에 집어넣으면 담금질이 됩니다. 담금질이 돼가지고 이게 마르텐 사이트 조직입니다. 마르텐 사이트. 자, 처음 나왔죠. 마르텐 사이트 조직. 마르텐 조직입니다. 마르텐 사이트 조직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쪽 제일 온도가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크랙이 발생됩니다. 균열. 균열이 발생됩니다. 이게 균열. 예, 균열. 균열 이유는 마르텐 사이트, 담금질, 퀸칭. 사이트 조직이 생기면서 퀸칭됩니다. 자, 그래서 용접하고 나면 급냉국에서 퀸칭되면서 팽창 뒤틀리면서 깨집니다. 이게 페라이트에게 주의할 점입니다. 용접할 때 반드시 주의할 점. 급냉 구역에서 마르텐스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요걸 조심하자. 그래서, 대책이 이제 미리 전열처리, 용접하기 전에 전열처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프리팅.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그래서 1번. 대책으로, 균열 대책이 있습니다. 자, 페라이트계 강 용접시 마르텐 사이트. 사이트 생성에 의한 균열 방지. 요게 페라이트 염조죠. 대책은 요거는 바로, 이거는 전열 처리입니다. 전열 처리.
자, 영어로 프리팅, 프리. 히팅, H-E-A-T-I-N-G, 프리팅입니다. 프리팅. 그 전체적으로 1번. 그러면 온도는 대략 얼마? 온도는 약 100도에서부터, 100도에서 한 350도까지. 제로로 틀립니다. 온도 이렇게 해서 프리팅 해주시고요. 용접하기 전입니다. 용접 전. 온도 프리팅. 그렇게 하십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온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전열처리고요, 전열처리. 자, 후열처리는 뭐냐, 후열처리는. 용접하고 나서 뭐냐, 후열처리. 후열처리. 돼 있고요. 그다음에 후열처리는 보통 용접용으로 PWHT라고요. 포스트 웰딩 히트 트리트먼트. 포스트 용접하고 나서 웰딩 WELDING 히트 트리트먼트 TREATMENT 이렇게 부르죠. 트리트먼트. 1. 목적. 목적이 뭐냐면 예, 헤드 전체 조립 헤드 스테이 헤드 전체죠. 헤드 용접하고 나면 헤드 전체가 당겨집니다. 인장공격. 헤드 전체의 인장 잔류용력. 인장 잔류용력. 잔류용력이 남는데 인장 잔류용력이 유용합니다. 당겨지니까. 당겨지니까 거기다 부식이 그냥 부러지죠. 그래서 응력 부식 균열 생기죠. 목적. 2번. 온도는 몇 도입니까? 온도는 이건 약 650도에서 A1 변태라고 있습니다. A1 변태 직하. A1 변태 넘어가면 되죠. 직하까지. 직하까지 되겠습니다. A1 변태. A1 변태인데 이거는 탄소광은 얼마예요? 탄소광은. 탄소광은 A1 변태가 723이고, 723도고요. 자, 그러면 합금강은요? 우리 탄소광은 두 가지 있었죠. 제가 강의 중에 두 가지. 합금강은 약은 종류를 다 틀리면 약 810도입니다. 810도니까, 요 범위, 요 밑에까지만 해서 전체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덮어가지고, 예, 당겨졌던, 막 당겨지는 이런 인장응력을 제거하자, 인장응력. 응력하고는 당겨집니다, 이게. 막 당겨집니다, 인장응력. 위험하다, 위험. 위험 응력입니다. 위험.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대책으로 후열처리. 그렇죠. 이렇게 되죠. 네, 이런 개념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라이트에는 용접하기 전에 전열처리 반드시 해주시고요. 용접하고 나서 후열처리 해줘야 된다. 오스트나이트는 전열처리 후열처리 거의 안 합니다. 후열처리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전열처리는 무조건 다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열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네, 기준. 그게 뭐냐면 탄소 당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탄소 당량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탄소 당량이라는 것을 계산해가지고요, 당량. 그래서 C 이퀴발란트를 해가지고, 탄소 카본 이퀴발란트는, 요 식이 있습니다. 식이 있는데, 이걸 지우고 갈까요? C는. 자, 탄소 더하기. 탄소 퍼센트. S40 오시면 0.4 오겠죠? C% 더하기. 2분의 P. 자, 5대 원소. 기본 한소 5개. 탄소 규수 망간 인황 들어가야지. 2분의 P. 퍼센트죠. 2분의 P. 그 다음에 5분의, 예, 요걸 좀 지울까요? 지우겠습니다. 5분의 크롬오프. 그래가지고 크롬오리 반환율. 요게 들어가 있는 경우, 합금강 들어가 있는 경우만 계산합니다. 5분의 크롬오프. 그 다음에 밑에 저기 6분의 망간. 망간 기억나시죠? 5대 원소. 탄소 규수 망간 인황. 보통 0.5 정도 들어가고 많아봐야 1.1이죠. 망간. 6분의 망간. 이것도 지울까요? 지울게요. 조심해요. 6분의 망간 더하기. 예. 네. 15분의 니쿠. 니켈 또는 구리. 더하기 24분의 규소. 탄소 규소 망간 인황에서 2분의 P, 5분의 크롬프, 6분의 망간 15 니쿠, 24 규소.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값이, CQ 값이 만약에 0.4 미만일 때는 good. 용접성이 좋습니다. good. 굿이고, 전열이죠. 굿이기 때문에, 예, 전열할 필요 없습니다. 전열이 생겨야 됩니다. 전열 X. 0.4 미만. 이거 계산해야 돼요. 탄소 더하기 2분의 P, 5분의 크롬프, 6분의 망간 15 니쿠, 24 규소. 다 퍼센트겠죠. 자, 0.4에서 0.6 하면, 요건 조금, 제한적이다. 용접성이 좀 떨어진다 해가지고, 제한적이다 해서, 전열 오케이. 전열처리 해줘야 됩니다. 브리팅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0.6 초과되면, 여기 이쪽 자료에서 보면, 독일 쪽 자료에서 보면, 이거는, 그, 보존 불가. 용접성이 너무 나쁘다. 보존 불가. 보존 불가라는 거고, 전열처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서 적과 전열처리. 전열처리 할 거냐 말 거냐. 후열처리는 나중에 이거 전열처리 문제면 X 할 필요 없다. 해야 된다. 그죠? 계산해가지고 0.32만은 탄소량도 적고 이게 적기 때문에 말텐사이트가 생기더라도 크게 심하게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균열 위험성이 떨어집니다. 전혀 안 생기는 건 아니고요. 생기긴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말텐사이트가 양이 많아지고 팽창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균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요 탄소 당량 계산해가지고 0.6 미만을 향하고 이 두 개들은 반드시 미리 프리팅 해줍니다. 왜? 용접하자마자 바로 그리게 균열이 가기 때문에. 근데 후열처리는 용접하고 나섭니다. 후열처리니까 하고 나서
인장력이 위험하기 때문에, 인장력. 인장력, 제가 알겠어요. 인장력 주로 뭡니까? 응력받고, 인장력, 응력받고, 응력 더하기. 부식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식되면, 이퀄 균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스트레스, 텐실 스트레스, 인장력 스트레스. STRESS 받고, 부식 코로전, CORRO, SION. 그러면 크래킹, CRACKING. 그럼 누가 합쳐요? 세 합쳐 SCC죠. 그 유명한 응력 부식 균열. 응력 부식 균열. 요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응력 부식을 받기 위해서, 인장력 전력의 제거, 제거죠. 제거 목적이 제거입니다.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된다. 그래서, 페라이트계 중요한 점, 전열처리, 구열처리. 전열처리 기준은 약 0.3미만, 요걸 기준에서, 탄소 당량 계산해서, 요 계산해서, 미만은 할 필요 없다. 나머지는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생기더라도 천천히 생기거나, 또는 양이 적게 만들어서, 선행적으로 좀 유도시켜가지고. 자, 그러니까, 미리 모재를 만약에 20도였는데, 만약에 300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00도 올라가면 이게 9배가 작아지죠. 그래서 선행을 시키고, 그래서 급냉을 줄이고, 그래서 방금 말텐사이트 양도 줄이고, 속도도 느리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균열을 방지한다. 이게 페라이트계 용접에 대한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